언제나 내 속에서 거저만 갔던 너를 조금씩 나도 지우려 해. 아, 하스 스트리머 히오스 티오순이요? 저는 탑 레벨이죠. 말체자르 빨리 자락소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필드를 잡아야 됩니다. 따은이가 골드일이야? 와, 잘하네. 얌얌이도 골드일이던데.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 말했던 나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다시 네 거흑댁이에요 거흑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비워도 드로우를 끊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야. 아이고 드로우 끊을 걸 그랬다. 무기 있나요? 없다. 이러면 잡고 잡고 산 거를 내도 되고 산 거 그냥 낼게요. 압박을 주죠. 아 게임 존심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하스스톤 잘한 사람 데려다 놓고 말이야. 어? 아니 하스스톤 내주면 그냥 막 완전 그냥 눈 감고도 하지. 영능 박멸? 아, 처음에 멀리 거는요. 어떤 덱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공격적인 덱을 상대로 할 때는 초반에 이제 정리기나 이런 걸 위주로 가야 되고 방금 전사 같은 경우를 상대할 때는 비룡이나 산거 그 요새 드루이드도 수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비룡 산거 무조건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산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다 내는 이유가 어차피 자락소스 힘으로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늪수액으로 끊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면 자락소스 변신해서 이 후반 뒷심이 제가 이제 용구가 없기 때문에 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그나로 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불 정량 힘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야. 상대는 말체자라서 힘은 되게 세거든. 그래서 빠르게 필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락을 낼 거예요. 그래서 난투를 빼는 것도 중요하고. 자 여기서 늪수액 고강 어활 좋아요. 생존하고 행상은 어활을 쓰고 교환 교환 선견자 선견자는 나중에 이거 내고 써서 아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고감을 그냥 던져줄게요. 오늘 전설이요? 모르겠어요. 지금 7급이라 시간이 오늘 방송을 그렇게 오래 할 것 같지 않아서 어차피 지금 힐해봐야 다음 턴에 자락스 나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영능 박밀. 뭐야, 진화한 코볼트야? 숲에, 와, 숲의 수호자 개꿀 등상. 여기서 이거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과감하게 써.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이거 쓰고 하면 이거 맞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맛이 경험 죽거든. 근데 이 덱이 그런 맛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빠른 자락. 다음 턴에 영능 아르거스 뭐 스틸 이런 걸로 버티면 돼요. 그런 맛이 경험하면 죽는데 그런 맛이 잘 안 써요. 말체 자락까지 있는데 그런 맛이 어디다 써? 박밀 다 썼거든? 7, 5 데미지. 힐도 좋고 아르거스 좋은데 아르거스보다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법사한테요? 좀 약하긴 한데 필드 잡아버리면 되니까. 결국 법사도 그냥 주문을 무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때려야 되잖아. 초반에 버티면서 힐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힐이 별로 없어. 돼지고리의 선견자 2개 6킬이랑 투스카르 행사긴 2개 8일. 그래서 14일이 전부입니다. 암흑불길 나오면 필드를 언제나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안 썼어요.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돼. 개같은. 박밀 다 썼어. 불 나왔다. 오케이. 암불 고리 영능 선견자자. 난투 쓰라는 거죠. 난투 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전혀 나쁜 상황 아니에요. 박밀 다 썼고 피울 빠졌고요. 저는 계속 영능 쓸 거기 때문에 상대가 그론만 시킬 것만 아니면. 전혀 나쁜 상황 아닙니다. 저 주문 파괴 잔장 있어요. 3, 9 요걸 낼까? 맞추자. 난투 써야죠. 이 필드면 난투 쓸만하죠. 그렇죠? 라그가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옥불 정령이라도. 격돌 마격. 오케이, 좋아. 착착 계획대로 해요. 좋아요. 탈진 아직 많이 남았고요. 저는 이제 필드를 계속 요것만 내면
도발 두 개나 있고요. 힐도 두 개 있고 제압기 있고요. 광역기 있고요. 계속 이 지옥불 정령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넣은 카드만으로 당연히 못 이기지. 말처 자료가 있는데 앨리스도 있고. 그리고 저 아직 실바나스 안 나왔거든요.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와, 말체자로 이세라를 가져갔다. 이 나쁜 놈. 그롬에 깨세라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거는 그롬에 깨세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써도요. 그롬 깨세라 쓰고 얘 때리면 킬각이야. 아, 이게 깨세라 나왔으면 안 되는데. 아르거스를 엿다 세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진 것 같은데? 깨세라 나오면? 깨세라 있고 그롬 있으면 졌는데. 센진만 세우고 넘겨볼게요. 위치를 아까 애초에 타우리스는 얘 왼쪽에 냈었어야 돼. 그러면 이 사이에 아르거스 바르면서 그롬 깨세라로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체저를까지 쓰는 덱에 그런 맛을 안 넣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만투. 만투 다 빠졌어요. 때려야죠. 영능 쓰고요. 오케이. 제아토 필드 먼저 깔죠. 피울 빠졌으니까 난투 다 빠졌고요. 얘는 나한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게요. 다음부터 킬각을 보는 겁니다. 희생의 소양만 아니면 이겼어요. 꿈. 와. 와, 이 네파리안도 말체제라가 준 거야. 와.